당신은 탈모빔을 맞았습니다. 30초 안에 자라나라 머리머리를 외치지 않으면 머머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머리숱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걱정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앞으로 일은 모르겠지만 머리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내리니까 되게 귀엽다. 귀엽다. 사라져라 머리머리 우리 모두 함께하자.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로군요. 귀여워 죽여버리고 싶다고? 죽이지 말아요. 난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할 거니까. 최순실 닮았다고요? 철면수님 되게 귀여워서 딥키스하고 싶다. 근데 아이디가 강병장이네요. 내가 이래서 요새 좀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저런 되도 않는 드립을 치니까 욕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이런 저런 얘기 듣고 있다 보면 짜증이 날걸? 동의하시죠? 홍차 여장 그건 진짜 씨. 거기까진 좋아. 뭐 벌칙이니까 나도 뭐 철면나로 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나랑 철수 형 녹차랑 결혼하세요. 어쩌죠? 어떻게 한다? 니들이 하라고. 난 안 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 녹차가 아까워? 그래서 안 한다고. 걔가 아까우니까. 우와 딜카드 엄청 많아. 녹차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보세요. 협상을 해보자. 목숨은 살려주지.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요거 요거 요거. 그러면 7 더하기 6은 13에다가 6이니까 19. 이모티콘 제작 크기요. 이모티콘 제작 크기가 글쎄요. 18. 그다음에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56 곱하기 56, 그 다음에 112 곱하기 112. 요까지 있으니까 13 더하기 3은 16. 거기다 8 더하니까 16 더하기 8은 24 데미지까지 나온단 말이야. 부족해 부족해. 곤란해. 잡고 얼방 걸고 환복을 싹! 좋았다. 아저씨 오늘 머리 차분해 보이네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모자를 썼기 때문이에요. 설면수심 아재 진짜 유부남처럼 생기셨네요. 내일 눈썰 매장 놀러 가실 것 같아요. 유부남처럼 생겼다고요? 아닌데요? 아까 터진 유부초밥 같이 생겼다는 얘기 들었는데 유부남은 처음 듣는데 또? 이 차례도 될까? 어 잠시만 7, 10 다 쓸 수 있지. 10코 되면 다 쓸 수 있는데 12 더하기 7은
19. 19 더하기 19 더하기 저거는 아 네 저거 있는데 리너 법사야. 아 형 방송 못 봤는데 결국 풀 아 풀스포는요 제가 전설을 찍었는데 그 윙군님께서 보내준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네이버 메일로 직접 연락처까지 주셨는데 제가 또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냥 잘 쓰시고 다음에 또 이제 그냥 제가 밥은 따로 한번 기회가 되면 뭐 대접하는 걸로. 그분이 하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기했다 그래서 다시 뺐습니까.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여러분 뭐 플스포 프로 뭐 갖고 계신 분 있으면 그냥 저희 집 주소로 보내주세요. 네. 어떻게 한다? 뭐 좀 방송에서 말하면 내가 삥 뜯는 것 같으니까 그냥 카톡으로 한번 이렇게 전화 주시든가 방송 안 할 때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난 그냥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주시면 너무 고맙지. 근데 그걸 진짜 그냥 주시면 고맙죠. 근데 보내질 테니까 주소 부르라고요? 그거를 진짜 날 보내주시면 고마운데 사람들이 욕하니까 티 안 나게. 아 이거 먼저 했어야 했는데 거울상일 수도 있어서. 나 같으면 안 받음. 그래서 나도 안 받잖아. 얼 보는 괜찮은데 얼 방은 좀 그래. 대가성이요? 무슨 대가성이에요? 아무것도 안 봤어. 상대가 주문을 아무리 갖고 와 상관없어. 사라드는 전혀 개똥 같은 주문만 줄 거야. 주스가 아니고 콜라, 커크 다 먹었어요. 내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디티 문제는 딜을 다 써도 뺐는데 얼방이면 아 리노가 있으면 곤란하단 말이야. 솔직히 나 같으면 반대. 철면은 받지만 부러우니까. 그럼 받고 싶은데? 그럼 받고 싶은데? 저는 플스4가 있으면 슈퍼 로봇 대전을 제일 먼저 할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저는 슈퍼 로봇 대전으로 시작할 겁니다. 아무리 재미없어서 히오스 하자 트로피코 하자 그래도 슈퍼 로봇 대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게임을 생각하겠습니다. 어쩌죠? 어떻게 한다? 고통이 나를 부른다. 제가 덱 제목에 슈퍼를 붙이는 이유가 딱 그런 거예요. 슈퍼 로봇 대전 때문이에요. 이익이 발생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슈퍼를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슈퍼 로봇 대전 때문에 슈퍼라는 이름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니까 덱 자꾸 보여달라는 분 웃기님 아직 알겠는데 이 판이 끝나야 보여줄 거 아니야.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이거를 항복하고 보일 순 없잖아. 그지? 좀만 기다려주세요. 띠용. 그럼 형님 슈퍼 용문신녀는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뭔 소리예요.
아 지금 빼버리면 니노 쓰는 순간 할 게 없잖아요. 딜 카드를 어느 정도 남긴 다음에 빼고 그 다음에 알렉을 써야 돼. 이기 발생. 그리고 시청자 수가 뭐 할 때 적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이 재밌으면 시청자분들은 다시 올 거예요. 총 딜이 64, 24. 나중에 15딜만 빼면 되거든. 그러면 얼화 남겨놓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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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은 나중에 요거 빠지고 쓰고 싶거든. 니노 빠지고 어떻게 한다? 여러분 다른 스트리머들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비하하거나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뭐 룩삼이 재밌다 이런 건 괜찮은데 누가 재미없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솔직히 내 방송도 재미는 없어. 잘생겨서 보는 거지. 이기 발생. 딸이 별로 없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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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능하면 빠지거든. 1댐 이러는데 리노 쓴 다음에 요거 쓰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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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을 때 7에다가 4도 하니까 저게 안 나와. 와 이 새끼 양아치 양아치야. 리노가 아직 이 안에 있길 바라면서 끝내야겠다. 이거는 리노가 아직까지 손에 없길 바라면서 내일 2시에 샤이니쇼 그리고 4시에 갱소브 게이제이짠.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자꾸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떡해.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뭐라고 사라하드 안 잡은 찐따라 잘 안 들리는데. 귓구멍을 파임마. 귓구멍에 귀지가 가득하니까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어쩌죠?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날 싫어하나 봐. 별로 없어. 나한테 너무 뭐라 그래. 섭섭하게. 너무해. 너무해. 설명 수심. 사라하드 안 잡아도 됩니다. 사라하드는 개똥 같은 주문만 줍니다. 실제로 한 말. 리노 없길. 안 볼란다.
어쩌죠? 어쩌죠? 어떻게 한담? 리노 소리가 아직 안 들리는데? 없나? 어? 없나? 아니야, 이거는 리노가 있으면 쓸 리가 없지. 왜냐면 리노가 버릴 수 있는데. 딸이 별로 없어요. 리노가 있으면 쓸 리가 없지. 리노가 버릴 수 있는데. 이거 뽑으면 진짜 사기다. 이기 발생. 아! 와! 저 상태에서 어떻게 딜을 넣어?